우리 정갈숙 강조사님은 고향이 어디냐면 함양 군민입니다. 함양군 저기 서하면, 네, 여러분들이 있고, 서하중학교죠. 서하중학교 거창여고 졸업생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뭡니까? 네? 전공 뭐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상희 쌤 항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이요 전공 이상희 쌤 체육한 줄 알아 체육. 국어 쌤 했다 이러면 깜짝 놀라는데요. 전공 뭐 했었을 것 같아요? 체육 하셔서 체육학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이 지역의 토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대한 마음이 이 지역에 대한 한 마음이 더 여러분들이 그가실 것 같고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이불로 우리 본부의 지역 분석에 여러분들이 책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불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함양 군민을 초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윤재숙 전도사님이 교감 선생님이죠. 여기서는 아주 아주 저를 잘 소개를 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태어났지만 이 지역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과 중직자분들과 선생님들이 이 경남, 특히 서상, 서하, 또 안이, 여기 함양, 거창 이 현장을 두고 밟으면서 좀 더 깊이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 팀들하고 같이 현장을 밟으면서 진짜 제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저에게는 부담도 되었지만 굉장히 감사했던 이유는 저도 저의 과거를 두고 살아왔던 것이 제 고향이고 했기 때문에 미래 지도자 학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늘 서상 서하부터 새벽 기도 때 한 1년 정도를 이 지역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이곳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복음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고향, 지금 여기 말고 내가 살았던 고향에 대해서 내 현장이 이렇지 저렇지라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고향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언제까지 기도를 못했느냐 하면 막연히 생각은 했었는데 작년부터 한 1년 정도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제 고향 현장을 놓고 기도했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불신자였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불신자였어요. 그러니 제 고향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 고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소개를 아주 잘 못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나 체육학과는 맞아요. 학부는 체육학과를 나왔고요. 하나님이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게 하셔서 새생명교회 오천농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선교사 훈련까지 받았다고 SFC에 준 간사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육간사로 대학부를 맡기셔서 하다가 저를 전도사로 세웠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려고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이제 공부를 끝내고 지금 교육자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17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네, 여기에는 아주 짧은 구절의 대답이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백을 했고 베들레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고백을 했고 또 자기 집 가정 가문 아버지의 아들인 다윗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를 소개를 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자신관계 그리고 지역과의 관계 그리고 가문과의 관계에서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으려고 하면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 중심으로 봐야만이 30분에 제가 맞춰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네,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우리 집 가정 가문을 보고 그리고 세 번째 내 지역을 보고 그리고 사실은 어디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라와 세계를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보는 부분들에 있어서요 뭘 가지고 봐야 되는지 오늘 저는 새벽 기도하고 금방 선생님들 모임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는 덕분에 제가 지금 밤새도록 운전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앞에 아주 이쁜 모습으로 제가 있어야 하는데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올라오면 안 되는데요.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섯 가지를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체험이 복음 대신 예수님인데 이 복음이 그리스도로 발견돼야 되는 부분들과 불신자 상태와 뭘 것 같아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축복 일곱 가지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 20가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누려질 때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졌냐면 기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것 가지고 나를 한번 바라보고 이것 가지고 우리 집 가정 가문을 바라보고 이것 가지고 지역을 바라보고 이것 가지고 나라와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저희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저의 성품은 스피드를 못 냅니다. 한 번 만나서 인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만나면 속에 있는 은혜들을 계속 끄집어낼 수 있는데 한 번 두 번 와갖고 다 얘기하라고 하면 있는 것도 속으로 들어가요. 윤재숙 전도사님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면서 저도 제 고향의 현장들을 같이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하나만 이 중에 저 자신을 가지고 저희 집 가정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 가정은 부모님들이 배경이 없으셔서 누가 그리스도냐면은 자신이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상태고요. 부분들로 봤을 때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로 했을 때는 아예 뭐죠? 영적인 사실에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고요. 거기다가 아마 서하 동네에 가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건데 교회 다니면은 망합니다. 교회 다니면은 정신병에 걸립니다. 교회 가면은 이상한 사고가 터집니다. 예를 든다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가 사고를 내서 죽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계속 터져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된다라고. 왜? 교회 이꼴 뭐기 때문에요?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기로 결단을 내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 그리고 부모님들이 경제 전도의 방법은 전도의 방법뿐만 아니에요. 모든 다 성공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전도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의 20가지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다섯 기초가 나 자신이고 만나는 사람이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섯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어느 정도로 누리는 게 렘넌트 사상이냐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들어도 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게 렘넌트 사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전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하는지를 제가 저희 부모님들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서하 동네가 있다면 다른 동네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요. 동네에서 우리 부모님이 아주 친하고 가까이 지내는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착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뭐죠? 평생에 같이 친한 관계로 지내는 게 저희 부모님이었더라고. 그런데요, 이게요 그대로 저에게도 따라와요. 요 방법이요. 전도를 모르시니까 요 방법에 그대로 걸려져 있는.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니까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부지런하신 분이냐면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캄캄할 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데 가난하기는 시골에서 빚이 없는 거는 사실은 좀 잘 사신 건 하긴 한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가난해요. 그리고 항상 이 사람들하고만 생활해요. 그리고 이분들 마음에 여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정이고 형편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분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들요. 전도요. 그럼 이분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모른다. 나는 너희들은 책임질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힘껏 하지만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이 했을 때는 아무도 방해를 안 하고 아무도 반대는 안 하지만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너도 너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거 뭐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못하느냐면 자식들을 위하여서 축복을 못해요. 무슨 축복이에요? 여기 보면 기도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신분과 권세는 축복, 일곱 가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하시는 얘기가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사는 데 있어서 반대는 하지 않겠는데 뭐는 하라고요? 너 살 길은 너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 집 분위기예요. 이런 데서 사는 제가 늘 불만 불평이 뭔지 아세요? 저의 불만 불평은 자식을 낳으면 뭐하냐, 낳았으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요? 알려주는 게 부모님이지 라고 해서 부모님을 절대로 존경을 안 하는 건가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냐 하면요, 제가 보고 말고 깨달았는데 제 평생 사는 동안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싸우는 걸 딱 두 번 봤어요. 언제 봤느냐 하면 저희들이 자고 있을 동안에 자식 문제를 두고 토닥토닥거리는 걸 봤어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저희들이 존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존경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요런 속에서 지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금방 얘기하셨던 것처럼 3절부터 보면 창세전에 나를 택해주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고 세계복음화를 누리기에 가장 좋은 집이 더도 덜도 아닌 우리 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데 이걸 제가 안 믿었던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그러면 왜 제가 이 집에 태어났는데 가장 축복됩니까? 축복된 게 뭡니까? 라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아, 내가 이래서 우리 집의 가정에 태어났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 풀어서는 다음에 얘기 드리고요. 여기서 깨달았던 부분들은 여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니까 저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저걸 뒤집으라고 저에게 이 축복을 주셨구나.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저 죄를로 인하여서 우리 집에 온 재앙인데 부모님을 용서하고 저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에게 우리 부모님을 내어주지 않고 나를 내어주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이고 천국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요 세 가지 삼직을 가지고 저를 축복하고 저희 부모님들과 가족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가장 고민되었던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해 주지 않는,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다 뿔뿔이 자기 살 길 자기가 알아서 가는 요 가정의 분위기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이 불신자 상태 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요, 각자가 복음이 없으니까 자기 살기에 바쁘니 온 가족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하고 신자가 누려야 될 일곱 가지 축복 있죠. 이 일곱 가지 축복하고 렘넌트들이 임마누엘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잘 누린 이 일곱 명의 렘넌트들을 유목사님이 연령별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이 축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리를 뭘 해주셨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태영아 시기, 초등 유아 유치 시기, 초등부 시기, 중고등부 시기, 대학 시기, 청년 시기, 산업 시기, 노년 시기 하나님 앞에 갔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말씀을 딱 정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제가 나중에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를 인생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요. 일곱 명의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그 연령에 가장 잘 누렸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중고등부 시기 때에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윗처럼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를 소개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집 가정 가문을 두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두고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청소년이라면 그 청소년은 실제로 시대를 살리는 청소년이 돼요. 근데 그 축복이 언제 오게 돼 있느냐 하면 중고등부 시기 때에 일곱 명의 렘넌트들이 누렸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제가 얘기를 근데 대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 달라요. 대학생은요 자기 분야 자기 전공의 10% 현장 1% 현장이 자기 전도의 현장이어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 뭔지를 알고 그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10배의 지혜를 누리는 게 대학생들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셨던 10배의 지혜를 교수님에게 자기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인들에게 아이템을 계속 내놓는 게 대학생들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리는 거야.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교 갔을 때 그 축복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중고등부 시기 때에 어떤 그리스도를 누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실제로 내가 누리는. 그런데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 가지고 계속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집 가족들처럼 뭐 했냐면요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대의원 의장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국회의장이에요. 그럼 국회의원 의장이 뭐 하느냐면 정치인들이 각 당들이 사업을 하고 경제를 쓰는 부분들을 감사하는 곳이에요.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사업을 해도 되는지 통과해주는 이제 대학교에서 그런 사회의 준 회사에 있는 준 사회를 누릴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학생 조직인데 대의원 의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도자죠. 그 자리에 들어가면 교수님도 만날 수 있고 이사장님도 만날 수 있고 총장님도 만날 수 있고 모든 학생들도 만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일은 그것하고 친구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착하고 가난하고 여기 영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기 사람들하고만 같이 지내요. 저의 실제적인 친구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과 보내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의 영적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락방을 딱 왔잖아요. 다락방 오면서도 저희의 관계 있는 사람은 딱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누리는 축복이 어느 정도냐면은 성경적인 방법 온 세계를 다 살릴 수 있는 근데 이 훈련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응답을 받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축복을 누려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제자가 저에게 붙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내용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만한 내용을 주셔서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아니면 골리앗같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내 신분이 굉장히 약한 자이라면 하인이라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 하인의 얘기를 듣고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전체에 근데 제가 다락방에 와도 딱 여기만 그래서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미 주신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군데군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 현장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디에 계속 보내셨냐면요, 전도 훈련에 귀중한 전도 제자들과 팀이 되어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지역 분석을 하러 갈 터인데, 여기는 군수님이라고 하겠죠. 군수님이나 대학 교수님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가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저희들이 당당하게, 아니면은 요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불교의 선임에게 저희들의 신분을 절대로 감추지 않고, 우리가 어느 교회에 누구누구 강도사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뜨뜻하게 밝히고 그분들한테 가서 질문을 하는데, 이분들을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치고요, 이분들의 마음문을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정서로 저희들을 대하게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TV 안 보죠. 근데 TV를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 TV 상속자들인가? 뭐죠? 왜?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 그리고 그 기업의 아들. 근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하게 되어지면,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 대기업의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아버지 기업에 관심이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제정신을 차렸어요. 아, 나도 이제는 우리 아버지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이 들어서 회사에 가서 그동안의 회사를 꾸려갔던 중진, 과장이든 실장이든 전무이사든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좀 이 대기업의 아들이 좀 겸손한 아들이라면, 아, 제가 그동안에 이 아버지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사정을 알고 제가 이걸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망나니 같이 놀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무님께 제가 배우려고 합니다.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전무님들이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일을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그 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 그것들을 보고를 해야 되는 상태,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대기업의 아들이 아주 우리 렘넌트들이 얘기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딱 와갖고 전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앞으로 이끌어 갈 테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가져오세요. 명령조로 가져왔어요. 이랬든 저랬든 전무이사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쩔쩔매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 와갖고 보고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전도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둠의 주관자들이나 악의 영에 붙잡힘을 잡고 있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 앞에서 저희들이 가서 질문을 하면, 이분들이 저희들 앞에서 딱 그 형편으로 저희들에게 뭘 해주냐면은 그 지역의 형편에 대해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 들으면 요 지역에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말이고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 이 방법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전혀 관계 없는 데서 사시니, 영적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육적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저도 그 생활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요 내용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저희 집을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삼직으로 축복을 하게 되어지고, 저는 동네를 잘 몰라요. 그래서 동네를 놓고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요 현장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직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하고 인도받으면서 이 현장의 실제적인 인물 그 사정들을 이번에 분석하면서 알게 되어지면 이제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에 우리 팀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빚을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하나님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고향의 지역을 놓고 실제로 그 땅을 밟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렘넌트들이, 실제로 미래의 지도자 될 렘넌트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자기 고향도 아닌데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열어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자기 고향도 여기 밟으면서 뭐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내 고향이 동시에 열려지는 그런 축복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